결혼식에 나타난 전 여자친구, 게다가 그 여자친구가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나타났다. 그냥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.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화제입니다. 중국 후난성의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난데없는 소동이었는데,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전 여자친구가 식장에 난입해서 주변의 시선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신랑을 붙잡고 놔두지 않는 거예요. 어디가 나랑 결혼해. 아유 울어. 엉엉 울어. 야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며 생떼를 부리다가 결국엔 주저앉아 울기까지. 아니 예비 신부는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? 신랑은 신부의 눈치를 보면서 좌불안석. 한쪽으로는 전 여자친구 뿌리치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 신부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신부가 화나서 신랑의 손을 뿌리치고 결국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. 전 여자친구의 소위 깽판으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이날의 주인공의 신부의 거의 뭐 분노의 퇴장. 그야말로 제대로 망친 결혼식이었습니다. 이 이후에 이들 신랑 신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어찌됐든 저날의 저 신부에게 그리고 신랑에게 전 여자친구 모두에게 그리고 하객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.